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모독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요, 당뇨와 과일 얘기하시다가 재밌는 얘기가 있다 그러셨어요. 당뇨 환자들 꼭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아니요, 저. 난 그냥 간단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그렇습니까? 나를 그 얘기를 더 하라고 못하게 했잖아. 아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사실은 과일에도 이제 당분이 많은 과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듣고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당분이 좀 많은 과일은 좀 아침이나 점심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좀 당분이 없는 과일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한 안건인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따로 좀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특히 저희가 생각하는데 좀 당분이 많은 과일, 그러면 수박, 사과 뭐 이런 걸 들 수 있잖아요. 좀 달달한 과일들. 제일 이제 당뇨 환자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수박인 것 같아요. 수박. 그죠? 수박은 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게 뭔지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수박이 당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의외의 넘버가 있어요. 넘버요? 숫자. 숫자. 그래서 이걸 저기 우리가 좀 알려면, 네. 용어 몇 가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GI 지수라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당화 지수. 그렇죠. 당화 지수란 게 뭐냐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네. 우리 혈액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빨리 혈당으로 변하냐, 그걸 측정한 숫자예요. 그게 당화 지수예요? 전 당화 지수는 그 음식 안에 당분의 비율 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글루코스, 네. 포도당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도당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포도당을 10명의 어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단을 모아서, 포도당 50g을 먹여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당이라는 탄수화물 50g을 먹이는 거예요. 포도당 50g이 아니라 탄수화물 50g. 그런데,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니까, 네. 그걸 먹여서, 매 15분이나 20분마다 측정을 해요. 혈당을. 혈당.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측정한 그래프에, 네. 알의 면적을 합산을 해가지고 그걸, 네. 100이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을 먹었을 때 2시간 안에 올라가는 이 혈당, 이게 총량을 100이라고 치고, 네. 다른 것들을 이제 탄수화물 50g까지 만들어서 먹었을 때 올라가는 것이 포도당 먹었을 때 비해서 얼마의 비율을 차지하냐.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비교치예요, 비교치. 비교를 한 거군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사과하고 수박 얘기를 했으니까, 보통 우리가 과일, 네. 과일의 원 서빙을 얼마로 치냐면, 네. 120g이에요. 120g이 과일로 하면 한 끼예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그걸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20g은 별로 많은 양이 아니에요. 실제로 달아보면, 네. 수박 같으면 한쪽 정도가 이제 수박 한 쪼가리가 120g 밖에 안 돼요. 근데 누가 수박 한쪽 먹고 끝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은 심하면 반통을 먹는 사람도 있고. 목마를 땐 뭐.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120g의 수박 안에는 몇 g의 탄수화물이 들은지 아세요? 탄수화물이요? 아니면 포도당이요? 아니면 탄수화물. 탄수화물. 과일 자체가 탄수화물인데다가 수박은 특히 또 단 성분이 많으니까 제 생각엔 120g 중에 적어도 50g? 120g에 50g. 절반, 거의 절반. 근데 사실은 6g 밖에 안 들었어요. 6g이요? 나머지는 뭔지 아세요? 10%도 안 돼요? 그렇죠. 5%. 와. 나머지는 다 물이야. 그렇죠. 물인데 단물이잖아요. 물하고 섬유소,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얘가 탄수화물이 6g 밖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소위 말하는 당화 지수, 네. GI 인덱스가 얼마냐면 80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무슨 의미냐면 네. 수박 120g은 6g밖에 안 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50g이 되려면 수박을 얼마 먹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6, 8, 한 8, 뭐 8, 한 8, 거의 8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나 많이 먹는다는 거지 보통. 그래서 이거는 거의 포도당을 먹는 거나 같은 수준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네요. 수박 한 조각에 120이면 그러니까 보통 8조각 사실 한 조각만 먹으면 문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사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네. 똑같이 사과 120g에는 포도당이 얼마 들었, 아니 저기 탄수화물이 얼마 들었냐면 16g 네. 들었어요. 아, 이건 수박보다도 많네요. 월등히 많이 들었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 혈당으로 변하는 2시간 내에 혈당으로 변하는 그 GI 지수는 수박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 어, 참 신기합니다. 40밖에 안 돼.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I 지수가 50인 거 이상 네. 보통 60 넘어가면 이거는 다이어트나 뭐 혈당 관리하는데 좋지 않은 음식 이렇게 하고요. 네. 이제 40 이하면 뭐 좋은 음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GI 지수가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박이 GI 지수가 80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이 한쪽 먹는 거 하고 그러니까 수박을 사과만큼 먹진 않잖아요. 그렇지. 더 많이 먹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 수박 한쪽을 먹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아, 그러니까 수박이 달다. 단 거니까 뭐 당분이 많으니까 특히 먹고. 당뇨 환자들은 안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는 거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당뇨가 있는 분이라든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결국 필요한 거는 자기 절제예요. 자기가 네. 얼마나 참냐의 문제, 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컨트롤하냐의 문제지 어떤 음식이 얘는 나한테 정말 나쁜 놈이야. 세상에 나쁜 놈은 없어. 나쁜 놈은 나야. 그러네요. 사실은 네. 다 우리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 근데 이제 신혼초, 재혼 신혼초,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어오는 경우 네. 아침에 아내들이 네. 지금 먹어본 지 더 좀 오래됐습니다. 사과랑 당근을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줍니다. 항상 사과랑 당근이 그 찰떡궁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스를 아침에 탁 마시고 옵니다. 사과와 당근, 당근도 사실 약간 과일은 아니지만 단 야채 아니에요? 채소인데 당근은 이제 그 뭐라 그래 이 당화지수? 네. 당화지수가 얘도 낮아요. 아, 당근도요?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사과와 당근 주스는 네. 좋죠. 아, 낮지만 두 개 또 합쳐서 그 한 컵을 마시면 더 높아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먹는 양의 문제라고. 아, 그것도 먹는 예를 들어서 양의 문제야. 그 당근 사과 주스를 이만큼 먹는 거하고 네. 이만큼 먹는 건 다르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과는 뭐 폴리페놀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네. 그래서 사과도 깎아 먹으면 헛짓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를 통째로 갈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갈려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에 사과를 몸에 좋다고 깎아 먹잖아. 네네. 그러면 헛짓하는 거야. 지금 사과가 수박보다가 건강 관리하는데 좋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껍질하고 같이 먹었을 때를 얘기한 네, 거지 깎아 먹은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를 드실 때 깎아 드시지 말고 그냥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면 훨씬 건강에 좋죠. 그래야 금사과가 되지 깎아 먹으면 그건 뭐 그래도 하여튼 사과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혜택을 우리가 절반으로 깎아 먹는 일이네요. 절반 먹는다는 얘기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네, 절반보다도. 어쨌든 사과가 참 좋은 과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GI 지수요, 저 당화 지수가 굉장히 낮네요. 단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서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박이 당화 지수 GI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하나 먹었을 때는 낫다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기준이 탄수화물로서 50g 먹은 걸 가지고 측정하는 거니까. 네, 네. 그 조금 먹었을 때는 당화지수가 80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997년인가요? 하버드 대학에서 네. 이제 그걸 발견한 거야. 야, GI 지수가 이게 바른 측정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절하는 새로운 지수를 개발한 게 GL 지수라 그래서 글라이세믹 로드 그러니까 당 부하 지수라는 걸 또 개발을 했어요. 당 부하 지수. 부하 지수. 그래가지고 그런 거네요. 우리가 왜 몸무게만 재잖아요. 체중. 나중에 이제 체질량, 저 뭐 지방 측정하고. 그럴 때 이제 다른 요소를 또 그 가미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조정 지수죠. 네. 그래서 이제 GL 지수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네. 개발을 하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수박 같은 거, 네. 그건 당 부하 지수가 5밖에 안 돼. 더 낮아졌네요. 네.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사과하고 네. 당근 같은 거는 2, 3밖에 안 돼. 오. 그러니까 월등히 낮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일반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골라 먹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미국의 그 당뇨협회가 이제 권고하는 건 뭐냐면, 네. 자, GI 지수도 중요하고, 뭐 GL 지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이걸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씩 찾아 먹겠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저 어떻게 그러니까, 딱 계산하면서 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의 총량을 가지고 계산하세요.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생각에도 일반 분들이 뭐 GI 지수 따지고 GL 지수를 따진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일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당뇨협회가 권고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잖아요. 백미. 그러니까 흰쌀밥 한 그릇을 먹으면 그 중량이 한 210g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한 공기의 칼로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아셔야 돼. 그게 한 300칼로리 정도 돼요. 쌀밥 한 공기가? 공기가요? 그런데 현미밥 있죠? 네. 현미밥은 칼로리가 반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도 그 통곡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식이섬유도 풍부하니까. 그렇고. 아니 그래도 밀가루보단 쌀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물론 이제 뭐 빵을 이제 만들어 파시는 분들에겐 참 죄송하지만 빵을 좀 꺼리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래요. 아까 우리가 쌀은 210g이라 그랬죠. 백미, 네. 백미가. 네. 똑같은 양의 칼로리를 만드는 거는, 식빵이 있죠. 네. 식빵은 두 쪽. 식빵 두 쪽이? 두 쪽이 밥 한 공기하고 똑같아. 근데 식빵은 그나마 당분이 좀 덜한데. 아니, 아니. 똑같다니까. 아니, 아니. 일반 빵들. 네. 막 거기 뭐, 맛있는 거 뭐 조금. 아니, 해서. 안 들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슬라이스 한 식빵 있죠. 네, 네. 그거 하얀 식빵. 네. 그 두 쪽이. 네. 밥 한 그릇하고 같다고.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우리는 빵을 많이 먹잖아요. 거기 설탕을 막 퍼붓지. 설탕 퍼부은 빵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아, 그래서 빵을 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떡으로 옮겨가는데, 떡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뭐, 이렇게 비춰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빵보단 낫겠죠. 그래도 쌀에다가. 그렇지만, 뭐, 떡을 만들 때도, 설탕도 애드하고 네. 요즘은 이제 자꾸 사람들이 단맛에 익숙해져가지고 네. 다 안 달면 맛이 없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늘 뭐 산업적인 음모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가공 음식 있죠. 뭐 빵이 우리가 보통 마켓에 가서 살 수 있는 일반 음식들 네. 그 안에는 가공 당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콘시럽이라든지 이런 거. 그거 다 설탕 덩어리거든. 네. 또 스타치 이런 거. 콘스타치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평상시에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려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덜 가공된 걸 먹는 게 중요하고 그 총 탄수화물의 양을 관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켓 가서 주스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예 과일을 저 설탕을 넣지 않고 생으로 갈아서 파는 그런 주스 판매점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주스를 상당히 좋아해서 과일 저 마켓에서 이제 주스 과일 주스를 이제 사다 먹는데 어느 날 봤더니 설탕이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뭐 그 수치까지는 보통 뭐... 29g이에요. 썰비는? 네네. 슈거가. 네. 거기에 그 주스 안에. 그거는 그 과당이거든. 네. 과당은 이제 제일 우리 포도당에 금방 되는 네. 그 프룩토스라 그러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설탕 종에는 이 단백 저기 뭐야 탄수화물 중에서 금방 당을 올리는 포도당 포도당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프룩토스라 해서 과당이 있고 네. 우유에도 있거든요. 그걸 네. 보고 젖당이라 그래 유당 아 유당이라 그래. 네. 그래서 그건 락토스 락토스라 그러나.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당이 여러 가지인데 걔들은 금방 이제 혈당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어도 올라가지 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당을 올리는 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골라 먹는 지혜가 중요하죠. 근데 그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수박과 당뇨와의 관계 사실은 드셔도 되네요. 그렇죠. 양이 문제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좀 드려야 될 게 우리가 네. 보통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잖아. 그럼요. 네, 앞으로는 앞저트로 드셔야 될 것 같아. 왜요? 지난번에 얘기하다 못했는데 네. 이 당뇨 있는 분들이 과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된 게 있더라고요. 네. 이 과일을 식사 전에 먹어서 나중에 식후 혈당을 잰 거하고 네. 뒤에 먹고 잰 게 있어. 근데 네. 뒤에 먹은 게 훨씬 당을 올리고 네. 과일을 앞 식사 전에 먹은 사람은 당을 안 올리더라고. 아, 그 과일을 식사 전에 드시는 습관을 길러라. 그것도 이제 그런 테스트까지 했더라고요. 과일을 식사 30분 전에 먹은 거하고 네. 바로 직전에 먹은 것도 테스트를 했는데 어느 게 더 나아요? 바로 직전에.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당뇨 환자까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리고 일반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 거 바로는 과일을 이제 앞에 먹어요. 네. 먹고 그다음에 채소를 먹어. 네. 샐러드 같은 거. 네.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육류를 먹어.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 이런 순서가 당을 제일 적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과일도 탄수화물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탄수화물이랑 과일이랑 조금 별개로 생각하고 네. 언더스탠을 하셔야 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일을 먹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채소를 먹고 그다음에 일반 식사 단백질 뭐 하시고 마지막에 밥 같은 거. 네, 탄수화물 이런 거 네, 네, 먹어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탄수화물의 전체적인 양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이제 동곡물 같은 걸로 드시면 이제 이게 이제 복합 탄수화물이니까 네. 당으로 변환되는 것도 느려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좀 덜 고파진대요. 그렇군요. 자, 그 특히 이제 당뇨이신 분들 과일 많이 이제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 드셨죠. 오늘 이 영상 조금 꼼꼼히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셔가지고 드신다면 과일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 당뇨이신 분들 뭐 그 외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탄수화물 특히 과일을 좀 적절히 잘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